PD님께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뭐 이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업에 준비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건데 절대 빼놓지 않는 거 하나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PD님? 저는 전화죠. 전화를 절대 빼놓을 수가 전화. 없죠. 오. 콜드콜. 아, 콜드콜.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콜드콜 하나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주고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고객과의 연결고리도 되고 그러면서 또 매출과도 이어지고 크로징과도 이어지고 전부가 다 그게 단계별로 다 이게 맥락이 다 이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절대 네.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주로 이제 잠자기 전에 뭐 카톡이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이제 하나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가 그 MF 케어 들어가가지고 네. 그책 읽는 제가 책을 되게 멀리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그랬는데 이제 책을 매일 10분은 무조건 읽어. 근데 이게 오. 10분을 읽다가 보면 20분, 30분, 어떤 때는 맞아. 1시간도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MF 케어 들어가가지고 그런 습관은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요세 가지가 매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중에서 콜드콜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콜드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컨택만 콜드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콜드콜이 그렇진 않잖아요, 피디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이 하나 들어갔어도 결국에 이제 후속 관리도 사실 콜드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유, 100%죠. 완벽하게 신뢰가 된건 아니고 완벽하게 내 바운더리로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고객 관리를 콜드콜로 연결했고, 콜드콜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신규 고객 또 콜드콜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연정민, 이퀄, 콜드콜. 콜드콜. 정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콜드콜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시간 전략도 됐지만 그다음에 그 고객과의 어떤 제품 매출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네. 그 제품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이걸 하면 사후에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지. 무조건 막 주는 이런 식의 영업을 이 콜드콜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다 배우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늘 대표님이 고객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객이 없으면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근데 우리는 이 콜드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물리치고, 다 전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돈 전략이고, 뭐가 시간 전략이고, 이런 것도 몰랐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콜드콜은 연정민 하면 또 콜드콜. 이걸 절대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피디님. 그리고 콜드콜을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사실은 콜드콜만으로는 또안 되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요. 콜드콜이 있지만 이걸 내가 활용하기 위해선 여기도 채워야 되고 여기도 채워야 된다는 걸 우리는 그럼. 알고 그래서 피디님도 매일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책을 읽으시려고 하고 아마 그 자체가 다른 이제 인셀덤 대리점장님들과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일단 방법, 그러니까 영업 그 접근 방식도 다르지만 또 막상 콜드콜로 갔는데 우린 또 가서 접점에서 또 만나면 더 괜찮잖아, 우리는. 그럼요. 매력이 뿜뿜이, 우린 비린내가 안 나잖아. 뭐, 안 나지, 절대. 비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월천은 쉽게 벌수 있다든지, 막 얼굴만 바르면 끝난다든지, 우리 그런 비린내 나는 멘트를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죠. 아, 그거 우리 금기잖아, 금기. 그렇지, 맞아, 맞아. 뭐, 라인 이동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는 이제 비린내가 안 나는 이렇게 되게 담백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피디님도 더 현장에서 잘그 분들한테 신뢰를 빨리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피디님.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인셀더맨 핑크 펭귄 연정민 피디님 오늘도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대리점장이 아닌 파워매니저나 매니저들이 자꾸 라인 이동을, 아까도 잠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라인 이동, 내가 지금 절대로 사업이 성장이 안 된다 해도 라인 이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라인 이동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나한테 투자하고, 우리가 아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 머리, 내 가슴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 하고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어떤 나만의 도구가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영업에 날개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배워서 나를 채우고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영업인들이 됐으면 해요. 네, 좋습니다, 피디님. 오늘도 너무나 주옥 같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더 멋진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